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옛날에는 어머니 날만 있었죠. 근데 어버이날, 또 기독교에서 어버이 주일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노고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영원한 그 열 가지 계명, 십계명이라고 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그런 계명을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의 돌판에, 또 다른 돌판에는 인륜의 법도,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그런 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인륜의 법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다른 점이 뭘까요? 이제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은 영혼이 있지만 짐승은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짐승은 이 선악을 분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성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하지만 짐승은 본능적으로 이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도하지만은 짐승은 기도하지 못해요. 원숭이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다른 동물들과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이거나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성도라 불리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아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이 축복된 자리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그런 신분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부모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나를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보살펴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신 부모님 은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굳은 살이 박히도록 자신의 몸은 돌보이도 않으시고 자기 몸이 상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부모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내게 믿음을 심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준 수많은 그런 나의 그런 인도자들과 리더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이 자리에,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준 수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있었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아내가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나를 도와준 사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가르침으로, 격려와 위로로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님,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그런 장로님,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준 리더와 주의 종들의 그런 은혜요, 나를 도와준 수많은 분들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돼?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예전에 문둥병 걸리면 소록도로 보내고 이렇게 했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문둥병을 걸리면 역시 어떻게 돼? 이 문둥병 걸린 사람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문둥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저 계곡에 가서 그런 곳에서 문둥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이 갖다가 던져주는 그런 빵이나 그리고 주먹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디로 동네로 구걸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문둥이가 나타나면 문둥이다 하고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면서 몸이 점점 썩어들어가면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이가 모여 살다가 어느 날 복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고 있어 이제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면 우리를 좀 불쌍히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보이란 말은 뭐냐면 그때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걸 지금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는 제사장에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거를 제사장이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 문둥병이 나았느니라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이제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데 문둥병이 10명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문둥병 나았다는 그런 이제 너는 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데 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걸 깨달은 이 사마리아인은 이 문둥병을 낫게 됐으니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이 나을 수 없는 문둥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9명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보답할 줄도 은혜에 감사할 줄도 갚을 줄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이 은혜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겠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10분의 1 10명 가운데 한 명이나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부모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불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은 이럴 수가 없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늘 매사에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맨날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 은혜,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의 은혜, 이끌어주신 분들의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인도해 주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못된 불효자식들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짓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을 때부터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아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요즘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며칠 전에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가 보다라고. 왜? 제가 그랬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너 아빠가 할 일은 너는 이제 주의종 될 사람이니까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너를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면 그때부터 나는 너에 대해 너 인생에 대해서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 나는 아빠를 의지하지 말고 나는 도와주려고 해. 도와줄 힘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절대 너 부모 의지하지 말라고. 얼마나 제가 그렇게
좀 세뇌시키듯이 했거든요. 근데 대학원 졸업하고 나니까요, 그게 안 돼. 미국에 가서 공부한 데 결혼하고 공부한 데 어떻게 사례비 목회자들한테 거기서 이제 전임으로 하면 좀 그래도 더 나은데 파트타임으로 처음에 할 때 쥐꼬리만큼 받으니까 이 집값 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사례비 받은 거 성도님들이 뭐 용돈 준 건 누가 뭐 한 거 있잖아요. 수년 동안 거의 뭐 얼마 써보질 제가 못하고 있잖아요.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 또 이제 전임으로 가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제가 있잖아요. 또 뭐 하면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이제 목사가 되놓으니까 전도사일 때는 목사가 되놓으니까 제가 작년에 옷을 양복을 여섯 벌을 사서 보냈어요. 예. 봄, 가을 입는 거, 여름에 입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에 입어야 돼요. 근데 한 벌 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이제 막 늘려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그래서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기 있는 지금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 근데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막 부모님께 대들고 또 부모님께 아주 그런 불효하고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집에 방학 때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실 때인데 보니까 가시에 손이 다 찔려가지고 막 손에서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다 박혀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제가 군대 가가지고 휴전선에 근무했는데 달밤에 보초를 쓰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제대하면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좀 호강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3년 동안 가지고 그래 다짐을 했었어요. 막상 이제 제대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다가 죄종으로 부름받으니까 제가 물질적으로는 도와드릴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리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는 평생 가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분들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이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타락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 나를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그런 분들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성실하게 착하게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잘 되라고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악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불행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분들의 모든 수고와 희생 그리고 이런 모든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실하게 사십시오. 주 안에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선생님, 주의 종들, 성도님들, 그리고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준 그런 많은 분들,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자기가 여러분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는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겠죠.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의 정성과 노력과 이런 거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섬기는 것도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라면 여러분, 어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에도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정말 효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조금 전에 말한 제5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어제, 그제 그 아들이 이제 뭐 저희 이제 거기 손주 둘이 있으니까 어린이날이 되니까 이제 저도 가서 아울렛 가서 옷을 사갖고 왔는데, 또 가서 가족끼리 뭐라도 장난감을 사주든지 밥이라도 한 끼 먹으라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돈을 20만을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한테 그 다음날 이제 뭐 며느리한테도 뭐 카톡이 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들도 보니까 어버이날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어버이날 뭐 선물을 이제 뭐 하고 싶다고. 근데 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뭘 저기 할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관 내비 돌아 하지 말아요. 제가 다 있지만은 내비 돌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절대 여러분 성김을 받지 못해. 그래서 내비 돌아 말 안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제가 이제 그때 갑자기 당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헬스클럽에 등록해가지고
한 10일 동안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근력을 키우려면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또 우리 집사님이 그 이제 그런 헬스클럽 다녀보신 분들이 이제 단백질이 필요한 거 아는 걸 그 선물로 이제 주신 거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아, 그 단백질을 사서 좀 보내라 가라고. 예, 그랬더니 뭐 단백질을 그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 주문해가지고 뭐 세 통인가 그 두 통만 사서 보내라 했더니 세 통을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조그만 선물에도 조그만 어떤 그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것만 봐도 이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을 키워주신 여러분을 오늘에 있기까지 희생하신 그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있지 않습니까, 효자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런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효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효자는 다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불효해. 성경에 보면 고르반 하나님께만 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잘해야 되지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여러분 효도하고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식들이 정말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로 그 사람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내가 이제 더 잘되면 부모님께 잘해.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시질 않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지금 뭐 이렇게 어버이날인데 오늘 여러분들 아 뭐 안부 전화도 멀리 계신데 못했다든가 이러면 꼭 안부 전화하고 용돈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도 가서 맛있는 거 선물도 사드리고 꼭 이런 날만이 아니라 또 얼마씩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멘.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온신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살기 바쁘다고 부모님 외면하고 제가 진짜 여러분 어떻게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많이 갔잖아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모셔놓고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런 나쁜 놈의 자식들이 이런 불효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한테도 절대 존경받지 못하고 효도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그랬다면요 오늘 정말 회개해야 돼.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돼.
그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은 선생님과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은혜를 정말 내가 뭐 멀리서 갚을 수는 없지만 선물을 보낼 수 있으면 가끔 선물을 보내고 안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지만은 심지어 목사님들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 또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전혀 그런 정말 자식을 대학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등록금을 뭐 500만 원 보내주기도 하고 교회를 뭐 한다고 해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몇 1000만 원 보내주기도 한 데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전혀 그런 은혜의 고마움을 몰라. 이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장학금을 주고 교회 개척 어려울 때 막 도와주게 했더니 어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없더라 한 거 보고 목사님이 그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목회를 하면 교회가 되고 삶을 살면 어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나를 지도해 준 선생님,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왕이 되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풉니다.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어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 앞에 구절 다시 봐요. 앞쪽으로 보여줘. 그 앞쪽으로 보여주라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이 다 망하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는데 다윗이 왕이 됐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누가 있는가 알아봐라 했더니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데려오라. 이제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라 하니까 나는 죽었구나 하고 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게 말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에게 다윗이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부모님께 은혜를 입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예요. 아멘.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여기 주의 종들은 또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모든 분들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은혜를 보답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리더들, 모든 셀 리더라든가 우리 여기 모든 사역자들,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며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은혜에 감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무인격자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이거를 가르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막 그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걸 가르치는지 몰라요.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힘써 행하라, 얼마나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오늘 나를 잊기까지 도와주신 그런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보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또 은혜를 여러분 받아서 이렇게 오늘 내가 여기가 있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구역 성도들에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며 감사하며 베푸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를 베풀며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주라고 했죠. 베풀어 나눠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옛날에는 되로 이렇게 막 말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후이되어서 말이나 대가 있으면 후하게,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대, 거기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더 은혜를 주시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안 되는 일도 돼,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안 주시면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 뭐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런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좀 도와줬대.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어디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한 3년 전인가? 예,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때 저랑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그때 이사장 할 때 좀 알았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들었어요? 그분이 수술을 하는데 시골 교회에 그 교회가 한 100년 가까이 된 교회인가요? 근데 예전에는 시골에 몇백 명 모이던 교회인데 근데 지금은 뭐요? 한 2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뭐 시골이 텅텅 비었으니까 그것도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거기 60대인가 거기 제일 젊은 사람이야. 다 80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언니 이제 안과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3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분은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3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새벽마다 그러니까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고 계신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요. 그 이제 가끔 제가 이번에 그 아파가지고 누워 있을 때 그쪽인데 또 뭐 고로쇠 물을 또 이제 보내주시고 이러더라고요. 뭐 아는 분이 이제 화순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선한 사마리아에 말해가지고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를 제대로 이제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생활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딱 필요할 때 돈을 보내주셨다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이렇게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때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뭐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문제 해결을 뭐 도와주세요 계속 그러면요. 저 녀석은 필요할 때만 지가 아쉬울 때만 와서 나한테 하지 내가 그렇게 은혜 베풀어도 감사할 줄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주시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면 들어주시긴 하지만은 홍쾌하게 그리고 더 그 위에 더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이런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를 베풀며 사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은 은혜 받았는데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다시 주님 앞에 와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거기서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 구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에서 죽어가는 병에서 구원을 받는데 육신의 병에서 구원받는 데 그쳤지만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자는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육신은 고쳐놔도 또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데 다른 사람은 육신만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조금
뭐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도 감사하면요 더 큰 은혜. 별거 아닌 것 같으니 감사하면요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귀한 거 큰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맨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처음에는 막 감사해가지고 이런 나중에 잊어버리고 맨날 원망 불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예배하는 그 축복의 땅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예배해 놨습니까? 원망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은혜를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축복을 예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질 않아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 위에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는 은혜까지도 주십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은혜도 주셔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계속 감사, 감사,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어보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면요, 진짜 뭐한 사람들 말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데 어때요? 제가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그 아들이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놈이 지금 아버지 닮아갖고 뭐 머리가 좋아. 아휴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럼 뭐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 이렇게 말했네. 그놈이 뭐 자기 닮아서 뭐 머리가 좋다나 뭐가 좋다나. 아휴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겠어요? 모든 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때? 어떤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 집사님 어떻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저것이 내가 돈 벌어다 줄게. 남편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안 믿는 남편이 그래. 예. 여러분 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정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그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 있죠. 그분들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해 고마운 마음 그리고 그 은혜가 그분들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에 보답하면서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안 해.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런 많은 분들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은혜도 주시고 그의 평생에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특히 부모님들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님께는요 감사하고 가서 밥도 사고 용돈 드리고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는요 뭐 고마운 마음도 없고 감사 헌금도 하나 드릴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한테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늘 아버지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예, 발버둥 치고 이러지 않아도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 그리고 구하지 않는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그 은혜를 알면은,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